이제 슬슬 수시를 준비해야 할 때가 왔는데 다들 준비는 잘하고 있나요? 자, 오늘은 2024학년도에 새로워진 경기도 내 대학교 정보들을 가져왔습니다. 함께 볼까요? 이름을 교장만 백시계로 이름을 지어버렸어요. 그럼 우리는 먼저 이름이 변경된 학과부터 볼까요? 학과명은 보통 사회 변화에 맞춰 변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4학년도에는 AI 첨단 시대에 맞춰서 변경된 느낌이 많네요. 먼저 가천대학교입니다. 패션 디자인 전공은 패션 산업 학과로, 시스템 반도체 전공은 반도체 공학 전공으로, 스마트 시티 융합 학과는 스마트 시티 학과로 바뀌었네요. 다음 경기대학교. 경기대는 융합에너지 시스템 공학부가 신소재 화학 공학부로 바뀌었습니다. 다음은 대진대. 어우야, 거꾸로 해도 대진대. 국제지역학부 일본학 전공은 국제학부 국제지역학 전공으로, 기계공학과는 IT 기계공학과로, 사회복지 상담학과는 실버복지 상담학과로, 다음 아주대학교. 미디어 학과가 디지털 미디어 학과로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협성대학교는 생명과학과가 의생명화학과로 바뀌었네요. 여기 지원할 친구들은 헷갈리지 마시고. 참, 그리고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에서는 산업디자인학과와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과가 융합디자인학부로 통합되었으니 이것도 확인하고 가시고. 그리고 신설된 학과들도 살펴봐야겠죠. 먼저 가천대학교. 가천대학교의 클라우드 공학과가 신설되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클라우드 아시죠? 클라우드 뭐 공원? 일단 넣어놓으면 언제 어디에서나 편하게 꺼내서 사용할 수 있는. 네? 모르겠다고요? iCloud, 나? Google Drive. 이건 다 아실 거야. 자자, 대충 어려운 얘기는 접어두고. 클라우드 공학과는 이런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학과라고 해요. 깨깨오 엔터프라이즈와 채용연계형 학과라 졸업 후 우선 채용의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 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학교에는 지능형 소프트웨어 학과가 신설되었습니다. 2016년 전 세계가 주목한 인공지능과 인간의 대결이 있었습니다. 이 이후부터 인공지능이 점점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는데 아직은 완벽하지 않다 보니 조금은 부족한 모습들이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죠. 이런 친구들을 관리해줄 친구들이 필요하잖아. 이 지능형 소프트웨어 학과는 그런 인공지능 특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학과라고 해요. 여기는 삼성전자와 협약을 맺어 졸업 후 입사와 연계된다고 합니다. 내가 첨단 인재가 되어보겠다, 나는 첨단 인재다 하는 친구들은 관심 있게 봐도 될 것 같아요. 마지막 한국항공대학교. 여기는 좀 많습니다. 기계항공공학과, 항공우주공학과, 전기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경영학과, 항공경영학과 총 6개의 학과가 신설되었습니다. 전년도에는 학부제였는데 올해는 학과로 조금 더 세부적으로 구분된 듯해요. 항공산업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주의 깊게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24학년도에 바뀐 내용이 좀 많네요. 학과명도 바뀌고 통합되거나 신설된 학과들도 있는 듯. 꿈을 위해서 관심 있게 정보들 찾아보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재밌게 봤다면 구독과 좋아요, 궁금한 거는 댓글로 달아주시고 그럼 우리는 다음에 봐요. 꼭이요.